오늘의 세 번째 맛집. 비주얼 깡패란 수식어에 딱 걸맞는 양과 크기. 맛이 검증된 곳인데요. 지중해식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크기보단 다양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해산물부터 채소, 과일, 소고기의 갑각류의 어패류까지 다 모인 거잖아. 그럼 모두 다 모인 거잖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논알콜, 알콜이 없으니까 조금 마셔볼게요. 입맛이 또 싹 돌아와. 제주도 말로 그 종지그릇이라고 하죠. 종지그릇. 그 매콤한 칠리소스, 그 살사, 살사. 이게 좀 독특해. 차지끼 소스라고, 차지끼, 차치끼라고 하는 제주도 유자를 베이스로 한 그리스 소스. 그리고요, 옆에 희화루가 왜 있나 지금 입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데펴서, 그렇지, 개인 화루로 주는 거, 개인 화루 이렇게 올려놓고 에피타이저로 닭고기도 좀 올리고, 올리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우면서 먹는 시스템.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이야, 꿀소라도 있고요. 자, 닭고기 살사에다가. 차지끼 소스를. 차지끼 소스 굉장히 궁금하네요. 바로 이제 뭐가 이제 바로 했고. 아우, 소고기.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어디냐고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와, 동물문어. 이게 데이트 코스가 진짜 딱 좋네. 3일 정도 만난 여자친구 있죠. 대화할 거리가 없어. 여기 오면 얘기거리가 되게 많잖아. 뭐 하나 올려볼까요? 한번 올려보세요. 얘기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당신은 새우를 고르더군요. 저는 흑돼지를 골랐어요.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궁합이 잘 맞으니 우리 아이는 편식을 하지 않겠네요. 우리 아이. 3일째 된 연인과의 대화는 좀 아닌 것으로. 진도가 빠르네요. 신선해. 여러분,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계속 새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서귀포에서 먹는 지중해 음식, 맛있수다!